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설교 그 2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 붙들고 마음껏 좀 털어놓고 싶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또 서로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 참 가슴이 시원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본문 자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묵상하며 계속 그 말씀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물된 동상같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앞에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줘? 돌을 줄 자가 없고. 그렇죠?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지어줄 부모가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강하게 참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6장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이 오늘 7장에 와서는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해요.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 이 둘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병행을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야. 기도해 하는 이야기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3중 강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기도는 이런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그저 한두 마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화를 하나 인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에 밤늦게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예고를 하고 오지만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만들어놓은 빵이 전부 동이 났어요.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빵을 금방 구울 수도 없지 않아요. 발효시켜가지고 구워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밤늦게 찾아온 귀한 손님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서 오셨어요. 매우 시장한 것이 사실이요. 자, 이거 야단났단 말이요. 그대로 오늘 저녁에는 주무십시오 하기도 어렵잖아요. 궁리하다가 못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니 벌써 창문에 불이 꺼졌어요.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난 시간입니다. 자, 유대나라 집은 조그만해요. 마당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문을 누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방문 앞에 가서 두들기고 이야기하면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집들입니다. 친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두들길까 말까, 두들길까 말까. 그러다가 참 오늘 밤 시장길을 감추고 잠을 자야 할 손님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체면 불구하고 두들기자 하고는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안에서 누구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나 누군데. 아,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빵이 없다네. 참 죄송해. 이렇게 늦게 와서 괴롭혀서 정말 죄송한데 날 좀 도와주게나. 빵 있으면 몇 개만 빌려주어.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애들하고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 어떻게 일어나니? 오늘 저녁만 참으라고 해. 죄송해. 그저 돌아가주면 좋겠네.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용기가 없어졌어요. 문 밖에 서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방에 있는 친구는 아 이제 갔겠지 하고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안 되겠다. 뭐 얼굴이 철판 깔고 빵을 얻어가야 되겠어 하고는 전보다도 더 강하게 땅땅 두들겼습니다. 야, 정말 괴롭히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돌아가라. 오늘 저녁에 나 줄 수 없어. 제발 좀 날 좀 도와줘. 그랬더니 밖에서는 제발 날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자. 어떻게 손님을 굶기고 재우냐. 너 조금만 수고해주면 되지 않니. 하고는 땅땅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겨요. 일어날 때까지 두들겨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밖에서 두드린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친구에게 빵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뒤에다가 코멘트를 하셨어요. 11장 8절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 사이를 생각하면 절대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못살게 구니까 저러다가 내가 잠을 못 잘 위험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끝까지 두들기는 기도요. 구하는 기도요. 찾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런 기도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참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라야 한다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아내기만 할 수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죠. 뭐 두들기고 있어요. 한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뭘 집요하게 버티고 서서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끝까지 두들겨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드디어 행동하실 때에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웁니다마는 조금 머리를 쓰는 부모들은요, 철이 없는 애들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한다고 해서 푹푹 사주고 푹푹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애가 달라는 대로 사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요, 애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만은 마음으로는 교육적인 계산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놈을 좀 유익하게 하고 이놈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계산을 해요. 따라서 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뭔가 하나씩 주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리석고 어떤 면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세상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달란다고 막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다려야 되겠구만, 기다려야 되겠구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품 전체가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없는 자식이 아니라 철난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철야기도회가 있어요. 아마 주보를 보시면 365일 철야기도회다 하고는 그 시간이 나와 있죠. 참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한 7, 80명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참석한 어느 부인의 간증문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10년 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뼈가 부질러지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부채는 자꾸 늘어나고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빚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마음으로 좌절을 했습니다. 남편이 막 원망스럽고요. 살고 싶지 않고요. 이러다가 죽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믿어야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냐 하고 자기의 신앙도 회의가 생기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아, 사랑의 교회 최라 기도회가 있다는데 내가 좀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심을 하고 최라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자가용 끌고 나오고 아니면 택시 타고 올 거리입니다. 걸어서 꼬박 45분을 걸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쉬어야 될 그 시간에 45분을 걸어서 최라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2시, 어떤 때는 3시가 되어서 다시 45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을 시작하는 일,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사랑하셨나 봐요.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다달이 필요한 것만큼 재물을 채워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다달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딸이 고3에 다니고 있었는데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걱정을 했습니다. 철학기도에 나와서 걱정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이러더래요. 딸의 눈과 마음과 손이 오답을 찍지 않고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그냥 시험을 앞두고는 하나님이여 내 딸이 정답을 찍지 못한 오답을 찍지 않도록 꼭 정답만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딸을 꼭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뭐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수학 시험지를 들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한 대문제 되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진짜 찍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다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성적이 오히려 나아져서 특차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부인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큰 진리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 속에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충 상식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구더기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인격 대우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맘 놓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붙들고 여러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을 벗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누군가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같이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든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서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100%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뭘 보고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내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 한 10여 명씩 제자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 훈련 장면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 여제자반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 2시간 쭉 들어봤어요. 풀사이즈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제자훈련하는 장면을 한 2시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래서 뭐 자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 목사님과 자매들이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모든 내용을 대충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한 번 더 못질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웬만한 자리 같으면 아멘 하면 끝나겠지만 한 10여 명이 모여가 제자 훈련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속도 없는 아멘 소리만 해가 안 되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서로 나누는 시간이니까 아멘을 하고 싶어도 양심상 금방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도 안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을 성령께서 이 시간 씻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걸으세요. 내 손을 잡고 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천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걸어가시는 아버지 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내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물에 지금 빠지는데 구하지 않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두드리지 않겠어요?
두드리고 찾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두드리는 것 무엇이 그 이상하냐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집요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강청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아버지. 마음을 바꾸세요. 이거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흔히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 주로 두 개의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고집이 세고 한번 자기 주장 내세우면 막 누구 말도 안 듣고 막 부인 말도 자식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관철하는 완고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그런 형에 속했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마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말 했다가는 집안이 아우성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완고한 아버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자상하시고 부드럽고 항상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자녀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자기 생각보다는 자녀들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스스럼 없이 자기 생각을 접고 자녀들의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누구의 이미지가 머리,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완고한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경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기도가 몇 가지나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다 뭔지를 몰라요. 그저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좋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잘 몰라요. 막 급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하는 전제가 분명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구하라고 합니까? 왜 찾으라고 합니까? 왜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까? 너희도 들어보고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기도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참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젊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를 부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시 살지 못할 테니까 집안에 대해서 유언하라고 가서 일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을 했는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워서는 방성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선지자를 길거리에서 다시 불렀어요. 예, 너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전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고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이여,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틀 안에서 개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바꾸시고 스스로 우리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것 같이 보이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왜 그러세요? 너그러우신 아버지세요. 너그러우신 아버지. 요즘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뜻을 못 바꿀 하나님이라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기 뜻을 바꾸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그분을 향해 우리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본성이 다 악한 부모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부모는 뭐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미국 세크라멘토에 소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립형무소에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복역 중에 있죠. 그 사람은 가정을 다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또 마약을 복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뭐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 아버지라고 부를 자식이 누가 있고 남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딸이 지금 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좀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위도가 되는 말을 듣고는 이 복역 중에 있는 아버지가 선뜻 나섰어요. 내 콩팥을 기증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콩팥 하나 있는 거 기증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눈에, 누구 보기에 좋은 거냐 그 말이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요. 내 눈에 좋은 거요. 물론 양쪽 다 좋으면 괜찮지. 금상첨화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내 눈에도 좋고. 아까 제가 예를 든 뭐 시험장에 가가지고 눈 딱 감고 찍었는데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맞았다. 아, 기도 응답 받았다. 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도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은 좋다고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좋아요. 그런 응답이 많아요.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돌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를 맞았을 때에, 이런 경우를 맞았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돌로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돌이 아니고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어야 합니다. 어느 자매가 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집사님은 사랑의 교회 온 지 한 7년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돼서요. 신앙생활이 별로 뭐 뜨겁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많이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집안에서 남편을 은근히 핍박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신앙 좋은 남편의 감화를 받아서인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대학에 입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직장 암 초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걸 거야.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남편이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말을 참 의지하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일 동안 연속해서 주사 맞는 이제 스케줄이 남아있는데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막 이 자매가 영적으로 침체돼 버렸어요.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이거냐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신방을 오신 목사님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믿으세요. 이제 1년의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의사 앞에 이제 결과를 듣기 위해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암세포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미흡하네요. 뭔가 지금 마음이 캥겨요. 어디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지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조금 더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자매의 표현대로 빌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믿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허탈감이 물밀듯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하고는 새벽기도 나가기로 남편과 함께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이여, 머리로만 주님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이 병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도 한 보름쯤 하고 나니까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흔들리고 막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막 생각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전도했어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답답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요.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병도 영적인 갈증도 나에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며 병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렸어요. 낫든지 안 낫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다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목사님, 1년 치료받고 의사한테서 다 나았습니다 하는 판정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재밌고 행복해요. 요즘 그냥 좋아요. 남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어떤 응답을 받았든 간에 다시 한번 그 응답을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내 눈이 어두워서 돌로 보이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말로 떡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막 비판하고 싶고 괴롭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대접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뽑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뽑으시고 형제 눈에 티를 보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주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는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대접하는 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욕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일 연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100년 만에 초음이라고 하는 한발을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온 땅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오염되어 우리에게 어떤 병이 발병할지를 도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아서 하루하루 살고 있으면서 내 곁에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탈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단독할 수 없는 시간에 제 마음대로 인터넷 속에 빨려 들어가 못된 것들을 다 접촉하는 내 자녀를 누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를 앞에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모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생활고를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빠의 직장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에게 절박한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은 서슴지 말고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의 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삶, 기도함으로써 기적을 창출하는 삶,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청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며 기도에 마음을 두지 아니했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하여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옆에 두고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 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